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5일 서울 동작 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10시 26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현장에 있던 이천수와 매니저는 이 상황을 목격한 뒤 추격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던 상황에서 이천수는 내달려 김씨를 붙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천수에게 인계받아 체포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이상 수치에 해당했다. 이천수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해 월드컵 주역으로 불렸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천수는 경찰에게 김씨를 넘겨주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천수의 목격과 추적 덕분에 음주 뺑소니범인 김씨는 검거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천수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천수의 용기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만한 좋은 모범이 되었다.